반갑습니다. 대전에 거주하며 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이 화학을 접하지 않은 저에게 새로운 과목이었고, 처음에 독학으로 책을 봤었는데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온라인이란 비대면 교육 방법을 알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렵지만 합격을 하고 나니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공감되었습니다. 위험물 기능장을 토대로 소방 관리사를 도전하려고 합니다. 소방에 대한 관심이 많아 소방관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방관리사 1차에 위험물 과목이 포함되어 있고, 관리사를 준비하던 중 위험물 기능장 자격이 있으면 소방관리사 실기에서 설계 시공을 면제해준다는 제도를 알게 되었고, 좀 늦더라도 관리사 1차 과목에 위험물 과목이 입고해서 기능장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실기가 어려웠습니다. 위험물 관련도 시험보다 점점 어렵게 출제가 되어 책 보는 범위가 좀 넓어져야 할것 같습니다. 암기할 부분이 많은데 화학식을 통째로 외우려고 접근을 했는데 암기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화학식은 외우는 것보다 분자량 맞추는 연습을 한다면 처음에는 어려워도 나중에는 쉬울 겁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자세히 알려주니 반복하여 따라하시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다 보니 자기주도 계획을 세워 매일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의를 한번 듣고 이해가 되었다면 다행이지만, 저같이 비전공자라면 반복 수강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 게시판에 의문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다음날까지 답을 해주니 좋았던 것 같습니다. 화학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공자라 아무래도 화학식이 어려웠는데, 문구점에 가면 카드식 암기장을 사서 앞면에는 문제, 뒷면에는 답을 적어 매일 보게 되었는데, 이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 필기책에서 나만의 암기 과목을 화학식을 정리하여 매일 본게 도움이 된것 같아요. 공통된 것과 차이나는 부분을 따로 정리하여 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위험물의 성질 및 취급이 화학 비전공자로서 독학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화학식 통째로 암기를 하려고 했는데 한계에 부딪히고 있던 중 인강이란 걸 접하게 되면서 위험물 성질 및 취급이라는 과목이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 필기, 실기 공부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화학식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기를 대비하여 화학식을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필기는 사지선 다형이라 무난히 통과하지만 실기는 필기와는 다릅니다. 관연도 출제 비중이 줄어들고 있고, 관연도 문제만 봐서는 60점을 넘기 힘들 거라 예상합니다. 필기 시험 후 실기까지 남은 시간이 직장을 다니면서 한다는 게 시간이 부족하여 미리 준비해 놓으시면 실기 공부할 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문구점에서 암기카드라는 것을 사서 앞면에는 문제를 적고 뒷면에는 답을 적어 공부하시면 실기 공부하실 때 시간이 많이 줄어들어 도움이 되었습니다.